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항상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땅을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만 보기를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어 세상의 모든 걱정, 불안,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점점 더 악한 길로 향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집단 이기주의를 행하며 창조 질서 파괴, 인종차별, 폭력 등 멸망의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미국이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며칠 후면 있을 어린이 BBS와 다음 달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소서. 6.25 전쟁으로 민족이 갈라진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백성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평양 한 복판에서도 대낮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분열되어 있는 한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에 많은 하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내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에 축복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열악한 지역에 나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세 선교사 도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임신 중에 있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2차 대유행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몽골과 인도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히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몽골의 몽우 목사님과 가족, 마르다 부목사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 이영성 목사님께 에스라 같은 학자의 혀를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내 것은 지나고
오늘은 Father's Day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족들이 사랑과 감사를 특별히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당에서 이 현장 예배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박수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들에게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렇게 복장이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부터 어린이 VBS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봉사자들 이 유니폼, 스텝 유니폼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우리 2세, 3세,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과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묘사한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새롭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버지란 말을 하면 좋지 못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 모든 가족들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런 아버지를 두셨던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아버지, 부재자 아버지, 영어로 absentee father라고 하죠. 그런 부재자 아버지를 두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이민자로 도착했던 이민 1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 타양에서 문화와 풍습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민 초기에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민자들이 투잡씩 뛰면서 그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뭐 16시간, 18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하느라 희생했지만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재자 아버지가 되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자녀들의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공간이 생긴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떤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상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희생적으로 일하실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그런 훌륭한 아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있었고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모두 다 불완전하고 허물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도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게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요구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인간의 삶에 재미있는 것은 모조리 다 금지해버리는 우주의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권하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하지 말라, 끊으라는 것이 많아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인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다 끊으라고 하는 분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해 급작스럽게 별세한 경우, 또는 어린 자녀들이 불치병, 난치병이 발병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 많은 고통이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욕심과 죄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게,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또는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지금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엄격하시만, 엄격하고 이 무섭기만 한 완벽주의자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있으시고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 앞엔 충분하지 못한, 내가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완벽주의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아버지들의 원형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성경은 과연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is a caring father.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compassion, 이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깨우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거의 전복될 위기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배꼽물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Don't you care? 주님, 이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현대어 성경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외침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지금 당면한 이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시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달 우리 가정이 모기지를 렌트비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몸이 조금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건강보험도 없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면 큰 돈이, 비용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문제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모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는데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의 삶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미움과 원망이 쌓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만 편애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애하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해서 형제 간에 심한 불화가 일어났는데 그 야곱이 다음 세대에 야곱의 그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그 열두 아들 가운데 또 큰 불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들들 좀 보자고 하는데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은 아예 이 선지자 앞에 소개할 관심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기분과 무드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땐 기분이 좋으셔서 뭐 용돈도 푸짐하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도 분노가 폭발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눈치만 보아야 하는, 군림하는 폭군과 같은 아버지. 얘들아, 아버지 심기가 불편하셔 조심해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심한 감정 기복에 따라서 바뀌거나 또는 가정 안에서 이 규칙이 일관성이 없고 기분에 따라 바뀌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신감이 없는, insecure,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 상담 심리학을 통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상처를 남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불만과 불신을 품고 결과적으로 이 불순종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녀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부모를 자녀들은 불신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돌하는, 반항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연약하기에 약속을 어기는 일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일한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 영원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셔서 변덕이 없으셔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는 분, 나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필요해서 찾아갈 때, 얘들아 내가 지금은 바빠서 시간 내줄 수 없는데 한 시간 뒤에 또는 이따가 저녁에 네 얘기 들어줄게. 우리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올 때 즉시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찾을 때 시간을 내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쁘시고 분주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없다고 우리를 물리치시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Father's Day에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를 원한 이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의 그런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런 책임감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부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 일을 아빠가 책임진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애들이 다른 집 애들과 어울리는 데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모든 좋은 것 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애들이 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우리 애도 전동 스쿠터 사주고, 동네 애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우리 아이에게도 자전거를 사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겐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쓸 것과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난치병, 불치병을 가진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대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녀의 생명과 맞바꿔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보다 더 마음속 깊이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죄라는 이 불치병에 감염되어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병에서,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깨우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어,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고장난 건 다 고치실 수 있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건 사줄 수 있다, 온 천하를 다 사줄 수 있다.
어린 꼬마가 생각하는 아빠는 그렇게 대단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그런 뜻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 그런 어린 꼬마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한히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무한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곳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의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욱 풍성하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풍성하신 사랑,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Caring Father, 그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기지 않고 그동안 걱정 근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다 맡깁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그 약속이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 약속이 결코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언제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며 낙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항상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결코 약속을 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변덕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이제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염려와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믿음으로 찾으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터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며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